대한민국 선사시대 최고의 걸작이 곳곳에 숨어 있는 곳, 바로 대곡천인데요. 최근 이곳에서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울산을 돌아보니까 숨은 명소도 많고 이 자연 환경도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울산이라는 곳이 사실은 이 뭐 지금의 그 모습,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산업 수도라는 이 모습, 이거에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사실은 울산이라는 곳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너무나 아름다운 천혜의 비경들이 많은 곳이고 또 역사적으로도 숨은 명소들, 그 이야기가 있는 곳, 이런 게 너무나 많은 곳이 울산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준비한 게 있다고 하죠? 네, 오늘은 특히 이제 이 울산이 세계인들에게 정말로 이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 서류를 지난 1월 말에 제출을 했어요. 아니, 세계인들에게도 이게 뭐 놀랄 만한 그런 게 있다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울산의 이제 방구천의 안각화, 이것을 이제 유네스코 위원회에다가 등재 신청을 공식적으로 하는 절차거든요. 네. 이제 곧 실사단이 와서 실사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 어떤 것인지 궁금한데요, 선생님? 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가는 이제 이 천전리 안각화인데요. 네. 이 천전리 안각화에는 또 숨어 있는 러브 스토리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세계인들이 깜짝 놀랄 러브 스토리. 그 이야기를 한번 만나러 가보려고 합니다. 네, 함께 가보실까요? 네, 가봅시다. 예부터 많은 이들이 찾고 즐겼던 대곡천은 최고의 명소였는데요. 빼어난 자연 경관과 함께 아주 오래된 이야기들을 품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도착하자마자 여기 자연 경관에 대해서 확 그 압도당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좀 예사롭지 않죠? 네, 옛날부터 진짜 예사롭지 않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주변에 가면 이게 신당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신령스러운 기원이 많다 이래가지고 예로부터 그런 기도처였는데 이곳은 이게 아주 오래전, 네. 1억 3천만 년 전부터 이게 공룡들의 천국이었고, 공룡 발자국이 엄청 많거든요, 여기. 네. 공룡들의 천국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사시대에 와서는 또 선사인들의 천국이었고, 역사시대에 와서는 또 신라인들의 천국이었고, 이곳을 하늘에서 쭉 내려다보면 이곳이 이제 대곡천이라는 곳이거든요. 네.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울산 시민들의 식수원인 대곡댐이 있어요. 이 대곡댐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여기는 그냥 대곡마을이고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어요. 그 당시에 대곡댐을 만들 때 이 발굴을 해보니까 엄청난 게 나왔죠. 거기에는 신라인들, 네. 특히 신라 하면 화랑이 생각나죠. 그렇죠. 화랑 사관학교의 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랑들의 본무대가 거기에 팍 펼쳐져 있었던 거죠. 그러면 왜 화랑들이 이곳에 터를 잡고 있었을까요? 그만큼 이제 수련하기 좋은 곳이었죠. 이 너럭바위들이 되게 많죠, 밑에 보면. 네. 그리고 심신수량을 하기에 좋은 곳. 그러니까 옛날에 무예는 기술을 하는 것도 있지만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굉장히 컸거든요. 네. 그래서 기도처이기도 하고 그런 수련을 하기에 좋은 곳이었다. 대곡천을 따라 유유자적 걷다 보면 선조들이 남겨놓은 위대한 흔적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천전리 암각화입니다. 여기가 바로 이 천전리 각석이네요, 선생님. 그렇죠. 여기가 국보 147호 천전리 암각화 혹은 천전리 각석입니다. 이야, 국보를 이렇게 딱 보다니 정말 영광스럽네요. 그렇죠.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선생님. 1970년에 이곳이 발견이 됐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잘 정돈이 되어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54년 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나무들이 다 헐벗은 겨울이었는데 네. 이때는 완전히 숲 입기에 쌓여 있고 여러 나무들이 휘영휘영 감겨가지고 아무 흔적이 잘 모르는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좀 발견하기도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어려웠죠. 네. 그래 이제 여기 그 당시에 1970년에 동국대 사학과에서 여기 이제 불교 유적을 조사하러 나왔어요. 여기 대곡마을, 한신마을 이쪽 일대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바위에 뭔가 있다 이런 네. 이야기를 듣고 첫 번째로 1970년 12월 크리스마스 때 발견한 것이 바로 이 천전니 각석, 천전니 안각합니다. 야, 그 크리스마스 선물같이 딱 왔네요. 그렇죠. 그때 바로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고 타이틀로 전국신문, 중앙지 주요 신문에다가 다 타이틀로 나갔어요. 아. 이곳을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연화산 자락이 이제 가장 돌출된 부분입니다. 여기 대곡천이 빙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깎아내지른 곳에 안각화를 그려냈단 말입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면은 선사인들에게 가장 바라는 것, 옛날에 선사인들이 가장 바랬던 것, 다산, 풍요, 안전, 이게 제일 크거든요. 그쵸.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문양을 새겨가지고 여기서 막 절을 했고 기도를 했겠죠. 아. 기도를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이곳이 그만큼 신성한 장소고 그런 것을 바래기에 가장 적절한 장소였다는 거죠.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다가온 천전리 암각화. 수만 년이 넘는 세월의 흔적들이 우리에게 신비롭게 다가옵니다. 뒤에 보니까 다양한 문양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 문양들은 도대체 어떤 문양들인가요? 이 천전리 안각화는 상층부와 하층부로 딱 나뉘거든요. 아. 위쪽에는 거의 다 보면 이제 도형들, 네. 그 어떤 문양들 이런 게 많이 보이죠. 저런 동심을이라든지 다이아몬드 꼴의 이런 모양들을 새겨놓은 거는 네. 이 동물로 치면 남자와 여자, 암과 수의 상징을 갖다가 여기에 새겨놓은 거죠. 그건 결국 다산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런 것들이 상층부에 쭉 깔려 있고요. 네. 아래쪽에는 글도 보이고 그림도 보이거든요. 밑에는 역사시대의 문자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시대라 하면 삼한, 신라. 이곳은 신라의 땅이었기 때문에 신라 사람들이 문자로 기록한 것들이 아래쪽에 깔려 있는 거죠. 청동기 시대부터 신라시대, 구체적으로는 신라 법흥왕 때까지의 여러 기록들이 2000년, 3000년 이상의 기록들이 쭉 깔려 있는 바위 그림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오며 가며 사람들이 쓰는 거의 방록 같은 그런 것 같네요. 잘 말했어요. 그쵸? 이 신라 시대에는 네. 이곳이 거의 그 아주 핫플레이스였기 때문에 네. 여기 다녀가면은 꼭 뭔가를 남기려고 했죠. 천전리 암각화는 청동기 시대부터 신라 시대까지의 삶을 담고 있는 역사책인데요. 최근에는 방구대 암각화와 함께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준비 중입니다. 천전리를 각석이라고도 하고 암각화라고도 하는데 이 명칭이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지금도 이제 공식적으로 그 국보 147호 천전리 각석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지난 1월 말에 유네스코에다가 그 세계문화유산으로 방구천의 암각화로 등록을 신청을 했거든요. 네. 공식. 천전리도 그림도 있고 글도 있으니까 네. 암각화로 하자. 천전리 암각화.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고요. 그런 이제 이름을 바꾸는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이곳은 제일 처음에는 서석 계곡이라고 했어요. 서석이라면 글 석자에 돌 석자거든요. 네. 글이 새겨져 있는 바위다. 아. 천전리 서석.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한글로 300여자의 원명과 추명이라는 글이 있는데 네. 거기에도 처음 보면은 이곳에 글이 새겨져 있는 바위가 있어서 서석 계곡이라 이름을 지었다. 이런 이야기가 이미 1500년 전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암각화가 맞네요, 선생님. 그렇죠. 이제는 암각화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천전리 암각화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선사시대 암각화인데요. 당시 한반도가 떠들썩할 정도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곳이 1970년에 발견되고 나서야 이 한반도에도 이런 안각화가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됐고 그리고 이 우리나라의 안각화라는 학문이 존재하는 것으로 연구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됐던 게 바로 이 천전리 안각화입니다. 아.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리고 이런 700여 개가 넘는 이런 수많은 문양들이 발견이 된 게 바로 천전리 안각화입니다. 핵심적인 게 뭐냐면 사람의 얼굴상이 여러 나왔다는 것. 그중에서도 사람의 얼굴과 동물이 합쳐져 있는 반인반수의 어떤 형태의 문양이 나왔다는 것. 이런 것들 자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용맹하고 좀 사납고 이런 걸 갖춰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용맹하게 보이는 예를 들어 뭐
호랑이라든지 사자라든지 이런 인간이 생각할 때 절대적인 어떤 그런 힘을 가진 네. 그런 동물에다가 사람의 얼굴을 새겨놔가지고 그런 존재하고 자신들을 동일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옛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그대로 또 표현해낸 상징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동심은 마른 목걸, 물결, 뭐 빗살무늬 이런 것들이 쭉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결국 뭐냐면 여기에 사람들이 청동기 시대는 정착하기 시작했거든. 네. 농경 사회가 시작됐다는 거니까 그러면서 곡식을 저장한다든지 풍요와 다산을 기원한다든지 그리고 농사에 반드시 필요한 건 태양이거든요. 태양신에 대해서 뭔가 자기들이 바람을 담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 상층부에다가 무수히 새겨가지고 기도를 했던 것이죠. 천절리 암각화는 선사인들의 간절한 바람을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암각화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 켜켜이 쌓이고 있습니다. 신라시대 때 화랑들이 이 길을 지나다니면서 저 글을 봤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저도 정말 봐도 신기한데 그때 그 사람들도 정말 신기했을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이제 우리가 옛날에 아주 오래된 문화유적들을 만날 때는 네. 방금 그 우리 슬아시 생각처럼 그 당시의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적어도 이제 1500년, 2000년 전의 모습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나가다 저런 걸 봤다. 네. 상층부에 있는 여러 가지 암호 같은 문양들을 보니까 이 신비로운 기운도 들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또 밑에는 이제 자기들의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저 천전리 안각화의 아래쪽에는 유독 신라시대의 화랑들 그리고 왕족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안각화를 정면에서 바랄 때 왼쪽 편에는 그 자신들이 행차했던 어떤 뭐 마차라든지 배를 그려놨다든지 오른쪽 편에는 이제 사람들의 이름 유독 랑자가 많아요. 화랑이기 때문에 랑자가 많았고 랑자가 유독 많이 새겼다는 것은 여기 위쪽에 이제 화랑들의 수련장이 있듯이 화랑들이 여기에 수많은 화랑들이 다녀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그림들이 제대로 다 갖춰진 게 대체로 법흥왕 시절까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아 저기 가보니까 우리 앞에 왕, 뭐 갈문왕, 법흥왕 이런 분들의 흔적이 있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많은 화랑들이 여기 와가지고 자기들도 이름을 남기려고 하고 여기 흔적을 지금같이 카메라가 없던 시절이니까 네. 자기들의 어떤 흔적을 남기려고 했던 핫플레이스가 됐던 것이죠. 신라도 경주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천절리 암각화에는 신라시대 이야기도 많은데요. 특히 누이를 사랑한 왕자의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선생님께서 시작할 때 그 세계적인 러브스토리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는 천전리 암각화에 올 때마다 세계적인 러브스토리 이게 오페라나 뮤지컬 이런 걸로 만들어져가지고 공연되기를 희망하거든요. 어떤 러브스토리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아까 암각화 쪽에서 오른쪽 편에 그 300여자의 원명과 추명이라는 한자를 봤죠. 거기에 새겨져 있는 게 바로 러브스토리입니다. 아, 원명과 추명 이야기인가요? 네. 앞부분에 원명과 추명이 한 14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새겨졌거든요. 원명 부분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처음 서석곡을 발견해서 이름을 서석으로 지었다 하는 부분인데 그때 왔던 두 사람이 왕족이 누구냐면 입종 갈문왕, 사부지 갈문왕이라는 분이고 그분과 같이 왔던 우메라고 했는데 사랑하는 누이라고 하는 그 왕족은 바로 의사추 여랑이라는 공주였어요. 그러니까 입종 갈문왕과 누이였던 의사추 여랑 이 두 사람이 사랑하는 사이였던 거죠. 누이랑 사랑을 했다고요? 언뜻 이해가 잘 안 가죠. 네.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근친 간의 사랑, 결혼, 혼인 이런 게 굉장히 성행했거든요. 왜냐하면 종족의 혈통을 신성시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 그랬다가 바로 밑에 추명에 보면은 그로부터 한 세월이 좀 한참 지났죠. 539년에 입종 갈문왕의 부인이 네. 여기 다시 왔는데 아들을 데리고 그게 바로 이제 그 의사추 여랑이라는 여자 누이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러면? 그 여,
그 누이하고는 14년 사이에 이제 헤어진 거죠. 또 다른 부인, 그 지소 부인이라고 하는데 이 부인과 그 사이에서 나온 아들을 데리고 부인이 온 거죠. 와가지고 갈문왕 왕께서 2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기록을 남길 거 보니까 이 갈문왕이 이 천전리 안각하에 다녀간 지 10여 년 후에는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법흥왕에는 정통으로 자신이 낳은 아들이 없었거든요. 법흥왕이 자신의 딸과 이 입종 갈문왕을 결혼을 시킨 거죠. 입종 갈문왕이 법흥왕의 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 네. 그 아들이 나중에 신라를 가장 부강하게 만든 진흥왕입니다. 그렇게 또 되는군요. 신라의 광개토왕 하면은 바로 진흥왕이거든요. 네. 그 진흥왕의 출생의 비밀이 바로 여기 천전리 암각화에 새겨져 있습니다. 천전리 암각화는 고대 신라의 비밀을 풀어주는 중요한 유적인데요. 300여자의 명문을 통해 신라의 다양한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천전리 암각화, 우리 울산실록에 어떻게 기록하면 좋을까요? 천전리 암각화, 천전리 각서, 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 문화유산. 네. 이것이 이제 내년이면은 정말 세계인들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방구천의 암각화 가운데 첫 번째 암각화, 국보 147호 이 천전리 암각화는 내년이 되면은 세계 모든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 순간이 되면은 울산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중한 암각화를 잘 보존하고 울산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유산으로서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사문화의 걸작이자 울산이 품고 있는 국보 천전리 암각화. 세계로 뻗어나갈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유산입니다.